모델 일 하고 있어요. 아, 현재 모델? 네. 모델도 되게 좀 종류가 많잖아요. 혹시 어떤 쪽이신지 한번? 그냥 피팅 모델이나 광고 모델. 아, 네. 되게 좀 약간 남자를 보는 눈도 좀 높고 이상형 기준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 자. 그런 거 별로 없고요. 예. 저는 좀 다정하고 성격 많이 봐요. 다정하고 성격? 네. 이런 성격의 소유자. 어, 참 좋아합니다. 무조건 다정해야 되고. 아, 나만 좋아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네, 착해야 되고. 어. 네. 그래도 약간 머리 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눈이 좀 맑은 네. 사람을 좋아해요. 아, 눈이 네. 맑은 사람을 되게. 아, 맑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뒤로 지금 다섯 걸음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엄마가 정말 예쁘세요. 아, 어머니께서. 네. 예, 아버지가 섭섭해 하시겠네요. 자, 내 남자친구의 왁싱.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여쭤봐도? 혹시 본인이 한 지는 여쭤봐도 괜찮나 혹시? 네. 아, 왜냐면 다음 질문이 남자친구가 제안을 한다면 이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해서 남자친구에게 좀 권해줄 생각이 있다 없다? 굳이 뭐 강요는 안 할 것 같아요. 강요는 안 한다. 그렇다면 어떤지 한번 말씀 한번. 그냥 편해서 했다가 하면 나는 거기 대해서 생각해요, 오 괜찮다고.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네. 남자친구분께서 어 자기야 네. 나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자기도 해보는 게 어때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제가 같이 하면. 제가 같이 하면. 제가 같이 하면. 제가 같이 하면. 아, 같이 하신다고? 서로 따로따로 가는 거 같이 해서. 아, 네. 오, 커플로 이렇게 같이. 네.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네. 위생적이잖아요. 오, 두 분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남자친구가 자기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기도 했으면 좋겠어라고 권유를 한다. 할 의향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오, 두 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 한번 여쭤봐도? 딱 깔끔해 보이잖아요. 아, 깔끔해 보이니까. 어,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라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향. 네. 상관없다는 네. 말씀은.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남자친구분께서 너무 좋다고 권유를 한다. 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싫어요. 아, 본인은 싫다? 아, 그러니까 강제 권유는 싫어요. 아, 강제 권유는 싫다. 네. 일단 본인은 정말 내가 좀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하겠다. 아. 맞죠? 우리 옆에 분은요? 이미 했어. 부밍아웃. 아, 부밍아웃. 우리 여성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왠지 이 연예인 느낌과 좀 많이 비슷하십니다. 채팅을 통해서 한번 소통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채팅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와, 이쁘긴 되게 이쁘다라고. 자, 채팅 한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 나시나요? 약간 유나도 올라왔고, 어, 저는 약간 그 이민정. 이민정 어떻습니까? 혹시 이민정 유나도 뭐 누구 들어본 적이 또 없다?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굉장히 눈이 높진 않을까? 남자 얼굴을 보진 않을까? 아니요. 돈을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본인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얼굴보다는 이제 매력을.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코요. 코 이유 한번 여쭤봐도 이쁘신데. 야, 예. 코끝이 나잖아. 한번 알아보거든요. 자, 턱 한 표 나오시고 옆에 분은요? 눈? 눈! 어, 그때 이름 한번 여쭤봐도 턱이 눈. 아, 그럼 본인 얼굴 크다 생각하시나요? 네. 아, 본인 얼굴 크다 생각하세요? 이미 커야 디테임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디테임, 디테임. 아,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네. 앞트임과 뒤트임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트임은 이마 쪽에 하는 건가요? 아니, 앞트임은 여기 예. 붙는 거고 뒤에는 여기 이렇게 붙는 거. 제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여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코? 코! 본인한테는 코? 코. 동글동글해서. 딴 건 모르겠고 무쌍만은 계속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쌍꺼풀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약간 무쌍이 좀 알죠? 약간 레어 아이템이 되는 거. 좀 제일 큰 막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차이점? 어. 뭐가요? 중국, 한국. 중국 분이시니까? 중국 살죠? 예. 여기 헌팅 너무 심해. 헌팅 너무 심해. 헌팅 너무 심해. 헌팅 너무 심해. 헌팅 너무 심하다고? 중국은 남자들 헌팅 안 하나요? 중국은 딱히 남자들이 적극적이야. 여자가 적극적인 거라면? 서로 아니요. 그냥 끼리끼리 놀아요. 아, 근데 한국은 오니까 남자들이 되게 지적되고 같이 술 마시자 그러고. 한국 남자들 더 잘 꾸며요. 더 잘 꾸민다? 네. 어? 저희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남자들이 굉장히 막 부자고 럭셔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애들은 있는데 예.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는 막 좀 뭐라 하지?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잘 꾸미진 않아요. 센스가 더 있어요. 한국 남자가? 어. 아, 중국 남자는 또 반면에도 다른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자들은 돈을 잘 써요. 좋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 어떤가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옆에 분은요?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여쭤봐도? 성인이니까. 오. 내 생각이. 아, 죄송한데 근데 고등학생 때는 동거를 안 해요. 잘. 고등학생 때 동거를 하시나요? 갑자기 성인이니까. 일단 유 경험 있었다. 저는 근데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오케이. 근데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동거. 가장 선호하는 남자의 패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의 패션 선호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회색 후드티. 회색 후드티. 이게 모자 눌러 쓰고. 모자 안 써도 괜찮은데. 예. 회색 후드티를 좀 좋아하시는 이유는? 뭔가 좀 편해 보이는 느낌? 아, 그렇다면 네. 이런 남자의 패션 정말 극혐합니다. 하얀 바지. 아, 백바지라고 하거든요. 네. 백바지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패션인가요? 패션은 없어요. 패션 없다. 패션 없어요. 몸을 봐요. 저 몸 좋은 남자 좋아해. 명품 브랜드. 그냥 길이 맞는 게 좋은데. 아, 길이에 맞는 게. 아,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모델이시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가 길이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옆에 분은요? 저도 명품보다 차라리 그냥 맞춤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출발연수? 좋아요. 어떤 브랜드인가요? 아, 저는 그 발렌티노. 발렌티노. 그리고 예. 루이비통.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 네, 그냥 자주 그냥 루이비통. 지금도 루이비통. 오, 루이비통 이으시고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럼 가장 좀 즐겨 입는 뭐 브랜드는? 즐겨 입는 거? 그냥 보세가. 아, 보세. 네. 명품에 좀 관심이 좀 많을 수 있는 나이긴 하거든요. 그냥 그 돈으로는 솔직히 차라리 먹는 게 좋아요. 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명품보다는 차라리 명품 사느니 그 돈으로 소를 네, 먹겠다. 네. 수익 기준. 요 정도면 그 숫자다. 뭐 정확한 그 금액을 말해도 괜찮고요. 빌딩. 빌딩 가지고 있는데 그 빌딩이 어느 정도? 강남에 음마 아파트 한 세 채는 가지고 있는 정도. 아, 음마 아파트 세 채. 아, 잠깐만. 일단 빌딩 갔으니까. 아, 일단 빌딩 갔으니까 빌딩 장가지 한번. 그 유명한 사거리 쪽에 있는 메인 빌딩. 두 개 정도? 야, 잠깐만. 뭐 차병원 사거리일 수도 있고 도산공원 사거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메인 쪽에 있는 그냥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정도. 그럼 내가 봤을 때 최소 월세만 억 단위인데 거의. 원하시는 나만의 드림카 어떤 건가요? 그 미니 쿠퍼? 미니 쿠퍼. 그 귀엽더라고요. 아, 여자분이시니까 또 약간 좀 귀엽게. 여자분이 포토 몰고 좀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유학파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알브라운 태운 건가요 혹시? 뭐 노가다? 알파스. 저는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약간 유학파 분들이 아까 이런 또 구리빛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부산 자랑? 밀면. 31살 30살을 치고 오우, 뭐 갈 대로 갔네요 아주 그냥. 네. 항상 말할 때마다 코가 넓어지네요 항상. 호흡이 곤란하신가요? 저한테 지금 냄새 나나요 실례지만 혹시? 아니 말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예, 아우 굉장히 부산하시네요. 예, 부산 사람 많습니다. 아, 부산 사람이에요.